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1년 5월 미국 유타주에서는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재판이 열렸습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선 남자는 52살의 톰 그린. 그의 죄명은 바로 4건의 중언 혐의였죠. 중언이란 건 아내나 남편이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다시 혼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언을 금지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싶지만 지구상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톰 그린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아주 악명 높은 일부 다처론자죠. 2001년 재판 당시 그의 아내는 5명이었고요. 이들 사이에서 무려 29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내 중한 명이 이미 30번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고요. 아니, 전 세계 최고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미국 유타주는 몰몬교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몰몬교입니다. 톰 그린 역시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남쪽으로 200마일 떨어진 한 야영지에 살고 있었는데, 대형 가족과 함께 직접 땅을 일구고 살고 있습니다. 이곳을 자신들끼리는 그린 헤븐이라고 부르고 있죠. 약 30여 개의 이동식 주택들이 들어서 있고요.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벤치, 산책로까지 뭐 나름의 시설을 잘 갖추고 있어요. 그린 헤븐. 여기서 톰과 5명의 아내들은 각자 원룸 형태로 지어진 이동식 주택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 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다섯 아내는 남편 톰 그린과 순번을 정해가면서 돌아가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죠. 이 사진 속 아이들은 모두 톰의 자녀들입니다. 신생아서부터 20대 성인까지 30명에 가까운 자식들은 6개의 팀으로 나뉘어서 같은 방을 사용합니다. 가정집이라기보단 좀 기숙사 같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은 그린 헤븐 외에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육은 집안에서 이루어지고요. 어린이들부터 이제 만화로 된 몰몬교 성경책을 읽으면서 정말 종교적으로 살아가죠. 물론 여러분, 모든 몰몬교인들이 일부다처제를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톰 그린은 몰몬교 중에서도 근본주의파인데요. 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자식처럼 여기는 것처럼 신도들도 최대한 대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5명의 아내들이 거의 동시에 임신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를 많이 낳자주의죠. 근데 이들 사이에서는 또래 아이들을 같이 양육하는 것이 좀더 편하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합니다. 아니, 그렇다면요. 이렇게 대가족을 보살필 돈은 도대체 어떻게 버는 걸까요? 톰과 아내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잡지 방문 판매일을 해온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의문이 드는데, 과연 이 아내들은 이런 가족의 형태를 다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대답은 yes였습니다. 심지어 그녀들은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톰을 남편으로 선택했다고 주장하죠. 먼저 아내 캐리는 톰을 만나기 전에 건설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리고 리안 역시 의류 카탈로그 모델로 활동한 전력이 있고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했던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여성들인 거죠. 다만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들 대부분 어렸을 적부터 부모, 형제, 그 위에 조부모까지 모두 다 일부다처제 가정을 이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형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아까 톰에게 5명의 아내가 있다고 했는데요. 사실 그건 그린 헤븐에서 함께 살고 있는 현재 아내들만 센 겁니다. 이미 헤어졌거나 떨어져 살고 있는 아내들까지 더하면 톰은 지금까지 무려 10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랍고도 복잡한 이야기는 이제부터죠. 10명의 아내 중에는 아내와 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자, 여기 사진 속에 준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원래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서 딸 셜리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혼을 한 뒤에 이 딸과 단둘이 살고 있었죠. 그러던 이들 앞에 톰이 나타났고 준은 그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해요. 자연스럽게 그럼 딸 셜리는 톰의 의붓딸이 되겠죠. 하지만 문제는 셜리 역시 의붓아버지 톰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막장 중에 막장 스토리 같죠. 이후에 엄마인 준과 이제 딸 셜리는 톰에 의해 동시에 임신을 했고요. 심지어 같은 날 출산을 했죠. 그리고 나서 엄마 준은 톰과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셜리는 톰의 공식적인 두 번째 부인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진 속 네 번째 와이프인 캐리, 그리고 다섯 번째 와이프인 헤나 역시 친자매간입니다. 엄마와 딸은 물론 자매까지 이렇게 똑같은 남자의 아내가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죠. 하지만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지금의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또 톰은 유능하고 완벽한 남자이기 때문에 다른 여자들과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남자를 혼자만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이기적이지 않게 행동한다는 건데요. 더군다나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동시에 엄마가 한 명이 아니라 다섯 명일 수 있으니 그건 역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톰은 자신들의 아내를 이렇게 묘사했는데요. 제 아내 린다는 아주 똑똑하고 셜리는 부지런합니다. 리아는 정말 재밌는 여성이고요. 캐리는 헌신적이죠. 헤나는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부 다처제는 많은 국가에서 불법으로 여겨집니다. 그 이유로는 한 남성이 여러 아내를 둠으로써 여성을 착취하는 구조로 이해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한국에서도 이런 관습이 남아있던 조선시대엔 여성들이 원치 않는 남성과 결혼을 강요받기도 했죠. 그렇지만 이번 경우에서는 아내들이 원해서 선택을 했고 또 현재 결혼 생활에 만족을 하고 있다 한다면 제3자인 우리가 막연히 비난만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정말 헷갈렸는데요.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역시 톰 그린이 10명의 아내를 두는 동안 그를 쉽게 저지할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지난 2001년이에요. 톰 그린의 아주 치명적인 혐의가 발견되었고 수사당국에 의해 체포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동 강간 혐의였어요. 수사 과정 중 밝혀졌는데 다섯 명의 아내 중 첫째 부인 린다는 35살인 톰과 처음 결혼했을 때 나이가 14살, 미성년자죠. 그리고 무려 같은 해에 첫째 아이를 낳습니다. 나머지 부인들 역시 15살 혹은 14살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그와 결혼했다라는 게 밝혀지는데요. 결국 톰은 네 건의 중혼 혐의에다가 아동 강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습니다. 동시에 미국에서 반세기 동안 중혼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남성이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그가 선고받은 형량이 겨우 5년형.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은 아동 범죄를 굉장히 무겁게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하면 상당히 가벼운 판결이죠. 그 이유는 바로 아내들의 격렬한 항의와 또 29명이나 되는 자녀들의 눈물 어린 호소에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를 돌려달라는 탄원서를 작성했고 아내들 또한 톰은 우리에게 한 번도 먼저 성적 요구를 한 적이 없다. 모두 우리가 원한 거다 라고 증언합니다. 그들의 막 눈물 섞인 이런 진심 어린 증언이 실제 그 현장의 판사와 배심원들을 감동시키기까지 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그 당시 톰의 변호를 담당한 데이빗 리비는 일부 다처제는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는 건 아니지 않냐. 톰은 단지 종교라는 이름하에 헌신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변호했습니다. 물론 그도 몰몬교였고요. 톰은 몰몬교 신자이고 또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는 것은 모두 그런 종교적 신념에서 시작되었죠. 자, 그럼 여기서 몰몬교를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몰몬교란 1830년 미국의 조셉 스미스가 설립한 기독교계의 종파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혹시 여러분, 이 우리나라 거리에서 검은 정장 바지에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고 여기다 명찰을 다신 그 되게 젊은 선교사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이들이 몰몬교 신자일 확률이 높은데요. 이 종교의 한국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입니다.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에 본거지를 두고 있고요. 몰몬교는 설립 초기부터 일부 다처제를 허용한다라는 교리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 선지자들에게 여러 명의 아내를 두게 했다라는 구약에 근거한 것이었죠. 그럼 그건 사실 그때의 시대의 상황이었을 텐데요. 뭐 여기에 대해서 이후에 사회적 비난이 뜨겁게 되자 미국 연방법에 따라 1890년부터 몰몬교에서도 일부 다처제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신자들은 일부 다처제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진 속에 보이시는 이 아이들, 피켓에는 나는 우리 엄마 모두를 사랑한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의 엄마가 아닌 다섯 명, 여섯 명의 엄마도 다내 엄마다라는 의미죠. 분명 일부 다처제 속에 자라나는 아이들입니다. 실제로 유타에는 약 3만 명의 일부 다처제 가정이 존재하고요. 게다가 불과 1년 전, 2020년 2월에는 유타주에서 그동안 중범죄로 분류되었던 일부 다처론이 경범죄로 처벌 수위가 낮추는 법안이 통과되어서 논란을 크게 일게 합니다. 자, 다시 톰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그는 5년간의 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2007년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사는 그린 헤븐으로 돌아갔죠. 마지막 기록으로는 32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전해지는데, 이후에 그들의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더 많은 아내와 자식들을 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종교적 신념을 섣불리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일부 다처제 가정의 아내들이 진정 원해서 한 결혼이라면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태어난 순간부터 이 일부 다처제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과연 선택권이 존재할까요? 톰의 아들들은 이미 내가 자라나면 여러 여성과 결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을 겁니다. 딸들 역시 다 자라면 누군가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아가 10번째 아내가 될지도 모른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죠. 그게 옳은 거라고 교육받으며 자라는 게 과연 옳은 것일까요? 톰은 한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미성년자와 결혼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녀들은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게 잘못이라면 엄마가 될수 있게 만든 신이 잘못한 거겠지. 일부다처제, 이걸 정말 종교의 자유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신을 핑계로 한 어긋난 욕망으로 봐야 할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